안녕하세요, 당고입니다. 7월 20일 말레 패치 이후 모두들 같은 고민이실 겁니다. 라이언 코커스. 신비상점 가브리엘이 100개씩 팔던 라코 묶음이 사라지고, 모험단 상점에서 원정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었던 라코 700개가 사라지고, 모험 난이도가 삭제되면서 포트레너드는 당연히 없어졌으니 이제 라이언 코커스를 기대해볼 수 있는 건 그래봤자 2개의 운석, 스쿼드러쉬, 트레저, 원정, 시나리오 사냥 정도겠죠. 스쿼드러쉬는 캐릭 5개를 넣어야 하니 지금같이 에픽 파밍으로 피로도 하나하나가 소중할 시점에 캐릭 5개를 집어넣고 캐릭당 피로도 78씩 태워야 하니 일단 패스. 트레저도 마찬가지. 원정은 보상이 너무 적고 이놈의 라코 대체 어디서 파밍을 하면 좋을까? 바로 여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신비상점에서 구매하거나 주간 의뢰 등을 해결하며 부캐에 모아둔 라이언 코커스로 도시락을 만들어 본캐에게 전해줬을 겁니다. 신비상점에서 100개씩은 안 팔더라도 찔끔찔끔씩은 판매하기에 항상 구매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은 파워스테이션 시나리오 기준 라코를 캐기 편한 던전 리스트입니다. 캐릭터 귀속 라코라는 점, 그리고 이 값이 정확한 계산이 아닌 그냥 저 혼자서 주먹구구로 매겨본 계산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열심히 돌면서 하나하나 값을 기록해보았습니다. 13캐릭 육성을 하면서 파워스테이션에서 드랍된 라이언 코커스의 개수를 따로 기록해놓았습니다. 던전당 피로도는 8소모, 직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표를 보면 코레 발전소와 트롬베 발전소는 평균값이 적습니다. 대부분 값을 보면 직으로 돌면 최소 4개에서 많으면 12개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직 플러스 한 방으로 갔을 때는 최소 7개에서 많으면 20개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략적인 카운팅으로 알 수 있듯이 그나마 푸르츠 발전소와 그란디네 발전소가 괜찮은데 푸르츠 발전소 2, 그란디네 발전소 4 이 두 개를 중점으로 돌아보았습니다. 피로도 100 기준 직으로만 돌았을 때 직 10판 플러스 직 한 방 추가 한 판 풀 한 판, 그리고 막피 풀 한 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란디네 발전소가 5개에서 6개는 더 나오는 모습이었고, 물론 개인 운에 따라 다르겠지만 둘 다 최소값이 120개였습니다. 직이 아닌 한 방을 추가해서 돌았을 때, 한 방 추가해서 11판을 돌고 막피 풀로 한 판을 돌았을 때, 그란디네 발전소와 푸르츠 발전소 둘 다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최소 149개에서 최대 186개까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방 추가 기준 가장 잘 나왔을 때 20개가 나온 걸 보면 캐릭터 귀속이라는 점은 아쉽지만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수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보스방과 이 플러스 한방의 이 네임드가 중요한데 보스와 네임드의 라코가 나오는 개수의 쪽박과 대박의 갭 차이가 정말 큽니다. 네임드가 라코를 아예 안 뱉을 수도 있고 최대 8개까지 뱉는 모습을 보았으며 보스는 최소 1개에서 최대 10개까지 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원정용 캐릭들로 돌렸던 터라 파워스테이션 위주로 돌렸고 다른 육성 캐릭들도 과학단지를 돌렸을 때 대충 엇비슷한 값을 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제가 푸르츠2와 그란디네4를 뽑은 것처럼 특정 괜찮은 과학단지들의 던전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나오는 라코의 개수는 파워스테이션이나 과학단지나 큰 차이는 없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파워스테이션, 시나리오 던전, 괜찮은 라코 수급처 두고 알려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곰바.